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오랜만에 팅커캐드에서 정말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서 소개를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팅커캐드 로그인하면 지금 메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Introducing SimLab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을 줄여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보면 이제 3D 모델링 작업을 한 거에다가 약간의 이제 물리 법칙을 더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의 모델링 작업이 가능해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Welcome to Tinkercad SimLab, a new feature that will help your student build momentum with their 3D design. It is a place to have fun while learning STEAM concept.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이 STEAM의 프로젝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EAM 프로젝트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 SimLab과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난 거는 이 이제 나타나는 아이콘도 지금 사과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을 했을 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했는지 저는 이 아이콘도 굉장히 위트 있게 생각이 들고요. 머테리얼이 많은 건 아니지만 보니까 한 10개 미만의 지금 일단은 다양한 물성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성치하고 기본 중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이는 이제 마블 메이즈나 뭐 도미노나 아니면 파친코. 저는 이게 영어인지 오늘 처음 한것 같아요. 파친코 약간 일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네요. 지금 보면 또 이제 롤러코스터, 제가 이제 종이로 만드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아, 3D 모델링으로도 만들어서 심랩에서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런칫, 발사적 중력 이용해서 퐁 해가지고 발사하는 이런 시뮬레이션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일단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몇 개를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팅커캐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3D 디자인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보면 아까 봤던 도미노 있잖아요. 도미노.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을 세워서 이쪽에서 컨트롤 D 해서 옆으로 쭉 컨트롤 DDDDDDD 이렇게 세우면 자, 도미노처럼 그냥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과가 떨어지는데 여기 사가 떨어지는데 들어가서 심랩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건 떨어집니다. 리셋을 다시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바닥 이제 여기가 바닥이 있는 면이고 이제 저기는 이제 낭떠러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서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뭘 발사시킬 수가 있어요. 얍얍얍.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리셋해서 다시 플레이. 양쪽 끝에 떨어지고. 저거를 이제 작업 평면 안에 모든 모델링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던지면, 클릭하면, 뿅! 클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뭐가 날아갑니다. 장난감 던지듯이. 다양한 물건들이 날아가고 넘어지면 이런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얘를 이 끝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끝에는 어차피 떨어지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쉽게 생각하면 이쪽에 구슬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심랩에 들어가서 얘는 지금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는 물건을 고정을 해주고요.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주고 지금 얘는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만약에 얘가 이제 고정도 되지 않고 얘도 움직이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친구를 머테리얼을
플라스틱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줬다면 만약에 얘를 러버로 주게 되면 공이 튕길까요? 러버, 얘도 러버 이렇게 주고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아 이게 그 무거운 자동차 바퀴처럼 무거운 고무인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것저것 만들면서 좀 더 실험을 해서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오늘이죠. 그래서 지금 3월 23일 이제 발표된 내용이라서 저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서 재미나게 활동을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유니티나 뭐 로블록스로 게임을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모델링에다가 물성치를 줘서 움직이는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팅커캐드의 심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중력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떨어지거나 구르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기본 동작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좀 재밌게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소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 뭔가 만들어 보는 대로 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팅커캐드 가서 이것저것 해보시길 바랍니다.